오늘 많이 힘들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종목 얘기로 우선은 채워드리려고 합니다. 이델리온 안상윤 파트너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종목 얘기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오늘 뭐 상승하는 섹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첫 번째로 어떤 부분 꼽아볼까요? 우선 처음에 네. 석유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아, 예. 하겠습니다. 예, 석유 관련해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이스라엘 하니예가 이스라엘 공격으로 이란에서 사망하자 이란은 대대적인 공격으로 보복을 예고하면서 중동의 불안한 정세가 주가에 반응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지난주 344만 배럴 감소하여 올해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도 유가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되어집니다. 석유 관련주는 특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 시 급부상하여 상승하고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 석유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한국 석유는 국내 블랙 아스팔트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고, 산업용 자재 및 합성 수지, 케미컬 상품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 매출도 아스팔트 부분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석유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네. 예,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패턴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금요일에 전반적으로 석유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졌는데, 네. 현재 석유들은 시장에서 헤지주로 역할을 하고 있고, 지수 상승 시에 하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단기적인 포지션만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네. 흥구 석유도 보시면, 흥구 석유는 GS 칼텍스에서 예. 매입하여 경북 지역에 판매하는 석유로 도소매 판매 업체로서 자영업자 및 소비자에게 휘발유, 등유, 경유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네. 흥구 석유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예. 네. 바뀌었네요. 네. 네. 흥구 석유도 한국 석유와 마찬가지로 예. 상승과 하락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에는 한국 석유가 상승폭이 더 높았는데, 네. 오늘은 흥구 석유가 상승률이 더 높은 모습입니다. 예. 헷지주로 종목 이동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변동성이 워낙 큰 만큼 단기적인 포지션만 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석유 관련주들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 그리고 이렇게 파란불을 켠 증시에서도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한국 석유와 흥국 석유, 흥구 석유 차트로 우리가 짚어봤는데, 변동성이 아무래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단기적인 포지션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공통적인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요, 어떤 섹터를 우리가 좀 예, 들여다볼까요? 두 파트너님. 번째는 해운 네, 섹터를 한번 해운이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해운 섹터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해상 운임이 상승하고 해운업계 실적이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해운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운사들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바다를 가로질러가는 홍해 항로 대신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가는 우회 항로를 채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화물선은 운항거리가 길어지면 적재 능력이 줄어들어 운음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운업계는 우회 항로 채택이 적어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목으로는 흥화해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흥화해운은 액체 석유 화학 제품 운송으로 탱커선 해상 운송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23년 영업이익 246억 원이며, 24년 영업이익은 23년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흥화해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현재 일봉상 하락 추세를 벗어난 모습이며, 네. 121선을 돌파해 준 모습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의 상승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석유주와 같은 헤지성 관련주임에 유의하시고, 일봉상 121선을 이탈 시 다시 하락 추세선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점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우리 해운주, 뭐 흥하 해운을 살펴봤습니다. 해상 운임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는 증시 들여다보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특히나 흥하 해운을 꼽아주신 이유는 일봉상 하락 추세가 조금은 잦아들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121선을 잘 지지해주고 올라가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흥하 해운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새 감기 환자가 그렇게 다시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환자들도 점진적으로 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 때문에 진드키스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4주 만에 5배 이상 증가하는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과 폭염, 휴가철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다만 코로나19는 통상 7, 8월에 증가했다가 9월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다는 점과 코로나19가 이미 엔데믹이 된 상황에서 이번 재확산세가 관련 기업의 추가 매출 모멘텀이 될지는 의문이고 이미 상당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재고를 소진하고 생산량을 늘려야 할 만큼 수요가 있을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과도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 또한 경계해야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고 진단키트를 개발해 보건소와 병원에 공급했던 기업들은 제품 사용 자체가 줄어서 일제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 수젠텍 한번 보시면 네. 수젠텍은 현장 진단, 디지털 헬스케어의 진단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질병 및 예후에 대한 진단 제품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2년 영업이익 250억 흑자를 기록했으나 23년에는 영업이익 228억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네, 수젠텍 경우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현재 주가가 일봉상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코로나 관련주는 신선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힘은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매매해 보신다면 하락 추세선 상단 8,000원 부근에서 손절 잡고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종목은 랩지노믹스인데요. 랩지노믹스는 산전 기형아 검사, 암 유전자 검사, 염색체 이상 검사, 개인 유전자 검사 등 다양한 유전자 분자 진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2년 영업이익 662억 원 흑자에 비해 23년에는 68억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네, 랩지노믹스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꾸준한 하락 추세에서 최근 상승세를 보였지만 예. 일봉상 241선에 강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강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인 수젠텍 위주로 매매를 해보시되 241선을 뚫어주기 전까지는 매매 타점이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 두 가지 살펴봤거든요. 일단 대장주로 수젠텍을 좀 꼽아주셨는데 일단 최근에 이런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시금 증가세를 보이면서 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실적치에 증가되는 그러한 분위기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전략을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8,000원 선, 손절선을 지키면서 대응을 하자. 수젠텍에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랩지노믹스는 위에 보니까 강한 저항선이 좀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랩지노믹스보다는 수젠텍이라는 지금 현재 이 강한 대장주라고 이 관련해서는 꼽아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 위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안상은 파트너는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볼게요. 우리가 지금 앞에 이제 세 가지 섹터는 상승 쪽에 이제 기운 부분을 봤는데 이번에는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어느 쪽 볼까요? 아, 지수에 따라가지고 네. 지금 살짝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선주군요. 네. 하락 쪽에 지금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네, 조선주는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투자와 수익성에 대한 의문으로
후속 업적 모색을 하는 상황에서 조선주가 주목을 받고는 있습니다. 네. 선박 건조 주요 비용인 철강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고가의 친환경 선박 수주 증가로 실적 전망치는 상향 조정이 될 것입니다. 조선업은 민간 상선과 더불어 군함 등 특수선도 포함이 되므로 방산주에도 포함이 됩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 군함과 같은 대규모 수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앞으로도 상승 모멘텀이 강한 섹터입니다. 조선주 섹터에서 주도주 모습을 보이는 HED 현대중공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은 민간과 군용 선박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월 미국 함정에 대한 유지정비보수 MRO 사업 입찰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미군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와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요. 본 협약을 계기로 연간 20조 원 규모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필리핀 함정 MRO 실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남미 등 권역별 유지정비 보수 시장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또한 세계 최초 암모니아 엔진 선급 승인 절차를 준비 중으로 선급 승인이 되면 제품 상용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국제해사기구 IMO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어 선주사들은 IMO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암모니아 엔진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서 암모니아 엔진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엔진이 상용화되면 글로벌 엔진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가능성이 큽니다. 영업이익이 22년에는 2,800억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23년 1,800억 흑자로 전환했고 24년에 6,500억 규모 흑자가 예상되는 만큼 호실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 다만 8월 중순 중앙쟁의대책위원회가 열리고 파업 일정 논의가 있을 예정으로 파업 관련 내용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현대중공업 차트 한번 보시면요. 예. 차트 모습으로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네. 2년 동안 네.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 박스권을 뚫어주면서 신고가를 네. 달성을 했습니다. 네. 신고가 후에 지수 여파로 조정 중인 모습인데 21선인 18만 원 선만 지켜준다면 상승파 등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딱히 나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단기적인 추세선을 지지하게 된다면 여전히 이제 상승의 분위기가 유효하다라고 HD 현대중공업을 살펴주셨고요. 조선주 하나 더 볼까요? 네. 네. 삼성중공업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네. 네. 삼성중공업은 초대형 컨테이너 LNG선과 더불어 고부가 가치 해양 플랜트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하반기에는 고가 마진의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인 FLNG 건조가 안정화되고 이에 따라 해양 플랜트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1% 증가한 1,300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분기 기준 1,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낸 것은 지난 2014년 4분기 이후 10년 만에 이룬 실적입니다. 24년도 영업이익이 4,600억 원 예상치로 실적 면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호황기에 진입을 하였으나 현대중공업처럼 파업 이슈가 있습니다. 8월 19일 전으로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파업 진행 사항도 같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삼성중공업까지 우리 전략 챙겨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 섹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업종 더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대선에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누가 돼도 이쪽은 뜨겠다 하는 게 바로 바이오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바이오 쪽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바이오 관련해서 네. 미중 갈등 반사이익 차원에서 바이오 역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인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 기업으로부터 유출되어 비합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데요. 예. 사실상 위탁 개발 생산 CDMO 중국 바이오 기업의 미국 진출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물보안법 때문에 미국 자국 내 바이오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대선 후보 트럼프나 해리스 모두 생물보안법을 지지를 하므로 대선 선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 종목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3년 기준 CDMO 시장 점유율은 스위스 론자 20%, 미국의 카탈런트 12%, 중국의 우시바이오 10%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3%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예. 실적 면에서 올해 역대 상반기 최고 실적을 기록하여 국내 바이오 기업 최초로 연매출 4조 원 달성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4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 2조 1038억 원, 영업이익은 6558억 원을 기록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3%, 영업이익은 47% 증가한 수치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예, 예. 또한 향후 수주 확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5년 4월 가동 개시가 예정된 인천 송도에 위치한 5공장은 통상 가동 전후로 수주 확보가 활발해지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추가적인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예상됩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현재 100만 원 부근에서 강한 저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근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11선을 내려간 모습인데 11선을 이탈하면 추가 조정도 우려되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정을 기다려보시고 기회를 포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네. 현 가격대 매수보다는 다소 좀 조정이 나온 뒤에 공략을 노려본다면 그 방법이 낫다라고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에서 우리가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살펴봤고요. 현재도 코스피는 4.57% 하라, 무려 120포인트 내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4.7% 하락, 750선 당연히 내줬고 740선 초반까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종목 전략 참 포트폴리오 전략 꾸리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좀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그러한 기업 종목이 있을까요? 네. 어려운 시장입니다. 예, 네. 그렇지만 한번 종목을 그래도 살펴보자면 네. 한전산업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전산업은 발전선비 운전과 정비 그리고 전기기기의 검침과 송달 및 에너지 관련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터빈 보일러 주설비 정비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업무 수행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팀코리아의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하여 한전산업은 원자력 발전소 수처리 업무를 담당할 것이며 기존 탈황, 회처리 사업과 더불어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업이익 또한 22년 187억 원, 23년 260억 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예. 다만 지금은 지수 하락으로 인한 여진이 있는 상태입니다. 긍정적인 면은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주가가 거래대금이 줄어들며 큰 매도세는 관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목 자체의 이슈보다는 단순 지수 하락에 따른 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 주가 위치를 기회라고 생각이 되며 손절가는 61선 지지선인 12,000원으로 보시고 목표가는 윗꼬리가 달려있는 17,000원 부분으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13,500원에서 14,2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체코 원전 수준에서 팀코리아 중 한 몫을 좀 차지했던 한전산업입니다. 17,000원 선 목표가 제시해줬고요. 손절선 12,000원 선 제시했으니까요. 전략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온 안상윤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